배추전 합니다. 배추, 홍고추, 전고추, 밀가루, 부침가루, 기름 간단합니다. 그러면은 고추부터 썰게요. 씨를 앞뒤로 잘라서 씨 빼고 다져주시면 돼요. 한 0.1로 곱게 다지면 되죠. 배추만 하면 조금 밋밋하고 할것 같아서 청 홍고추를 썰어서 다져서 넣으면 색감이 이쁠 것 같습니다. 배추전은 저는 잘 몰랐는데 대구에 살때 수강생들이 배추전을 해서 그날 파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. 추억의 요리가 되겠습니다. 보통 경북 사람들, 대구 사람들이 잘 해먹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아는 요리가 된것 같아요. 때는 배추만 밀가루에다가 굽는데 저는 청 홍고추를 넣어서 굽어보겠습니다. 배추를 밀가루에 묻혔어요. 많이는 묻히지 말고요. 반죽을 하겠습니다. 1대1로 하면 됩니다. 밀가루 한 컵이면 물도 한 컵이요. 그래서 청 넣어주고요. 소금기로 저어주세요. 제가 밀가루를 조금 더 묽게 물고 싶다 이러면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. 1대1인데 조금 돼지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반큼만 더 넣을게요. 배추에 밀가루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붙여볼게요.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달구어지면 배추를 넣고 지지입니다. 한 개씩 큰 아이들은 한 개씩 하고요. 작은 애들은 같이 붙여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. 손으로 꼭꼭 물러가면서 불은 조금 줄이고요.
꼼동으로 해도 맛있습니다.